안녕하세요. 마라고입니다. 아, 우리 드디어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긴 연휴인데요. 다들 이제 귀성길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서울 주변이나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친인척들 만나뵈면서 따뜻한 인간미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야죠. 또 이번 한가위에는 보름달이 아주 크게 밝을 거라고 하네요.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한번 비치는 게 어떠실지. 저도 이번에 이제 로또를 샀습니다. 이번 보름달 비면서 소원을 빌면서 로또 1등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김포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에요. 오랫동안 이제 사셨던 곳이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이제 이 명절에는 뭐 집값이라든가 뭐 통락론이라든가 형제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싸우고 막 네가 어머니 모셔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형이 뭘 날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 분노나 정을, 사실 1년에 한 두 번밖에 못 만나는 기회잖아요. 특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왕래가 좀 힘들었는데, 거리두기 풀렸으니까 이제 좀 정말 이제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고 효도도 좀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칠순이시거든요. 그래서 칠순 잔치를 이따 이제 고깃집에서 할 텐데, 어머니 잘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드릴 말씀은 그냥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한번 켰고요. 저 이제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어제는 이제 옥정 신도시에 있는 한 술집 하시는 사장님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인사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옥정 시내가 정말 이제 인구들이 이제 계속 증가가 되면서 식당마다 안 되는 데들이 없어요. 다 잘 돼요. 특히 어제는 또 연휴 전날이라서 어디서 그렇게 젊은 층들, 유동인구들이 많아졌는지 좀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여기 김포는 이렇게 비행기가 다녀요. 비행기가 지금 비행기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자, 오늘 김포에서 오늘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시라고 제가 이제 감사의 안부 인사 드렸고요. 명절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